산밤이 일반 밤보다 맛있어요? 맛있지. 거짓말. 벌레가 좀 많이 먹었지. 벌레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맛있다고요? 그래, 벌레가 맛있으니까 벌레가 먹는 거니까. 아, 그런가? 벌레 안 먹은 거 찾는 게 더 쉽겠는데? 다 벌레 먹었잖아.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산밤은 어쩔 수 없다고. 약을 한 번도 안 치니 벌레 안 먹은 산밤. 아이고, 벌레 먹었다. 맛있네. 밤으로 일행시. 밤에 먹는 밤. 맛있다. 괜찮은데? 이게 몸에 좋은 버섯 맞아? 능이 꽃다발. 사랑하는 딸에게. 나한테. 사랑하는 딸에게 능이 꽃다발을. 고마워요. 아빠. 능이로 이행시. 능. 능선에 올라오니. 오. 능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우와. 도토리가. 우와. 색깔이 엄청 반들반들하다. 도토리 같다래잖아. 도토리. 도토리의 어른. 야무진 사람을 도토리 같다래. 엄마는 도토리 같은 사람인가요? 엄마는 도토리 같은 사람이 못 돼요. 이거를 남비에 싸놓으면 남비가 까매질 정도로 엄청 생물이 나와. 약간 오징어 먹물 같은 건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약간 좀 무섭게 생겼어. 정겹지는 않지. 딱지 이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데. 근데 쫄깃쫄깃 식감이 아주 맛있어. 이게 너무 약간 그무티티하고 약간 나뭇잎 퍼석퍼석 말린 것 같고. 그래서 능이보다 난 맛있지만 꽤 맛있어. 먹버섯 많이 먹어 사람들이? 아니 아는 사람만 먹어. 여기 산속에 사는 사람들만 먹어. 시내 사람들은 버섯 냄새가 난다. 아, 버섯이니까. 가을에 버섯이 먹버섯, 능이버섯, 통이, 쌀이, 갈버섯. 갈? 인구가 많아. 모르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돛버섯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아는 거 아니면 안 먹어. 돛버섯도 안 먹었을 때 배워야지. 향이 확 나네. 버섯 나라 비운 공주. 잘.